잘해라 잘해라 잘할 것 같아. 나를 보는 눈을 바라보면 나를 보는 눈을 바라보면 나를 보는 눈을 바라보면 행복한데 불안해 불안한데 행복해. 너는 나 둘러싼 모든 게. 근데 박진영이랑 목소리 되게 비슷해. 진짜 박진영 사람들 목소리 비슷해. 걱정하는 거 알아. 나의 화려한 생활 주위의 화려한 여자. 어우 진짜 편하네. 가까이서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. 가까이서 봐도 아무리 가까이서 봐도 끝없이 볼 수 있는 정말 너뿐이야.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. 너 나도 내 귀에 너밖에 안 들려. 너 내 맘에 너밖에 안 샀다. 그래서 너 없이 못 샀다. Baby girl you're the only one for me.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. 너 내 귀에 너밖에 안 들려. 너 내 맘에 너밖에 안 샀다. 그래서 너 없이 못 샀다. Baby girl you're the only one for me. 너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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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뿐이야. 와, 자 이렇게 해서 박진영 부부개그는 실력자였습니다. 와. 아니, 보통 실력자가 아니네. 지영아, 둘 다 잘할 수도 있어. 28살, 이한이라고 하고, 오. 가수 준비를 하고 있는 가수 지망생입니다. 오, 진짜. 제 목소리를 좀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,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. 아, 너무 잘 들으셨어. 지금까지 너무 잘해. 아, 보니까 이 친구들 진짜 처음이네. 여기만 소리만 저랑 같이 행사 다니면 안 될까요? 아까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됩니다, 안 됩니다. 진짜 아깝다, 지금. 느낌이 너무 좋아요. 네, 앞으로도 또 이제 멋진 가수가 되셔서 저에게 또 좋은 노래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안타깝지만 박진영 도프기로 실력자였습니다. 안녕!